왜 호랑이가 사자보다 강하다고 할까? 일단 호랑이는 앞발 후리기에서부터 사자보다 정확한 뉴요타를 많이 넣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다름 아닌 호랑이의 체형 때문이다. 다리가 길고 두개골을 비롯하여 몸 전방의 근육이 발달한 사자와 달리 호랑이는 사자보다 체구는 낮지만 몸통이 더 길며 몸의 후면, 즉 뒷다리 부분의 근력이 굉장히 강하고 유연하고 무게중심까지 낮아서 사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민첩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원이나 서커스에서 제대로 된 싸움의 정황도 모르고 무조건 일단 죽였다는 그런 어중간한 기록들 말고 제대로 된 호랑이와 사자의 투기 기록들을 살펴보면 호랑이가 사자를 죽인 일이 반대의 경우보다 눈에 띄게 많다. 이외에도 여러 흥미로운 기록들이 있지만 쇼츠니까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일부러 사자보다 훨씬 작은 호랑이를 데려다가 싸움 붙이지 않는 이상 호랑이가 사자를 이길 확률이 더 높으며 사실 최근 역시 가장 많고 흔한 벵골 호랑이가 아프리카 사자보다 더 크다.